전신 공격인데 뒤돌리기 포지션. 아, 원래 왼손잡이죠. 네, 이영 선수. 그렇죠? 네. 그래서 출발인데.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영훈 선수 뒤돌리기 대회전.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2대 2 동점. 강진 선수가 2세트 1을 따내면서 지금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는데요. 참이 그랬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네. 섬세한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단장장으로 이 공이 내려가 죽겠죠. 네, 득점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신한 아파스도 지금 1라운드 3일째 경기인데 아직 승이 없는데요. 자, 지금 이 배치가 성공이 되면서 네. 포지션이 쭉쭉 이어질 것 같거든요. 자, 지금 포지션 괜찮죠? 뒤돌리기. 오. 네, 지금 공은 이제 네.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영훈 선수 뒤돌리기 공략. 자, 쿠션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예, 전기 후기로 나눠서 우승 팀을 가리기 때문에 이제 3라운드 승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더 좀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돌리기 짧게가 아니라 아예 뒤돌려치기로 네. 네, 다시 짧게 공략을 했어요. 지난해에 비하면은 뭐 경기 수는 훨씬 늘었죠. 이제 두 팀이 더 늘었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시즌 초반에 이 승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 이게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받는 부담이 꽤 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원뱅크 넘어치기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배치거든요. 자, 넘어가 네, 않고. 좋아요. 아, 네. 네. 적절한 두께에서 스트로크의 힘을 빼놓고 깊숙하게 2, 3 쿠션을 맞춰주는 아주 좋은 플레이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원뱅크.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원뱅크 넣어치기로 아주 멋지게 해결해냈던 이영훈 선수. 기분 좋은 자, 뱅크샷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멀리 있는 노란볼을 주시하는데요. 자, 앞돌리기 형태로 공을 곡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칠 것 같은데요. 자, 멀리 있는 볼인데 이거 우와 이랬어요. 네. 사실 지금 뭐 설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또 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지금 방금 리플레이상에서 살짝 잡혔는데 앞돌리기. 자, 두껍게 키스를 빼고 진행을 시켰는데요. 5 쿠션으로 공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히 5이닝 때 2득점 기록하면서 그렇게 해서 4점째 기록했고요. 이후에 계속 공타했거든요. 네. 회전력을 더 주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비켜치기 공략. 자, 오래간만에 좀 시원시원한 공격이 나왔고 돌아 나오면서 네, 득점 되겠죠. 네. 자, 세워치기 형태로 공을 보낼지. 세워치기 형태인 것 같죠? 그러네요. 네, 세워치기. 자, 공수를 네, 네, 같이 경비할 수 있는 공격 멋졌습니다. 지금 뭐 9대 7이니까 누가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점수 차예요. 그렇죠. 불편한 자세에서 지금 자,
지금 이런 공들을 맞힐 때 너무 섬세하게 치는 것보다는 좀 자신 있게 쳐서 조금 길게 가더라도 포쿠션 라인까지 할 수 있게. 그렇죠. 좋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은 원래 마미캄 선수가 상당히 섬세한 플레이라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섬세함보다는 좀 득점 위주의 좀 시원시원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상황에 지금 젖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지금 내 컨디션이 이러니까 좀 한 점 한 점 이렇게 가자.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뭐 마민캄 선수의 실력이야 다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연석 선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선수잖아요. 최고의 그렇죠. 선수인데 지금은 약간 무언가가 꼬여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조금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5이닝 때 2연속 득점 이후에 이제 공타와 단타만 나왔던 마민캄인데 오랜만에 지금 연속 득점이 나왔고요. 3연속 득점이 한 차례도 없었어요. 자, 되돌아오기입니다. 섬세한 공격이에요, 또. 설마 이게 넘어가진 않겠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처음으로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역전에 성공한 마민캄 10대 9가 됐습니다. 자,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 자, 키스 잘 빠졌고요. 네. 좋습니다. 돌아 나오면서 네. 득점 됐습니다. 네, 좀 이런 득점이 나와줘야죠. 그렇죠. 이제 마이크 선수가 이제 좀 본인의 것으로 돌아왔죠 지금. 네. 지난 시즌은 승률 12위에 올랐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팀 성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팀을 리드했었고 단식에서 12승 실패, 11패,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고 에버리지가 1점. 무득팔이었습니다. 5연속 득점. 네, 드디어 좀 깨어나고 있는 마민캄입니다. 네, 깨어났다, 돌아왔다. 네. 이 수식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민캄 선수의 실력이야 뭐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실력이고 일단 툭 쳐놓는 걸로 찍히는 건 방지했습니다. 네. 좋아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득점이에요. 네. 지금 마민캄 선수의 선택이 너무 탁월했던 게 네. 스트로크 느낌을 그냥 툭 치는 느낌으로 갖고 왔어요. 신정주 선수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했군요. 네. 자,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살짝 끌어서 접었겠죠. 네. 네, 뒤돌려치기. 자, 회전력. 좋습니다. 좋습니다.